세월호 참사의 뼈아픈 경험이 6년 뒤 국민을 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의 경험으로 국민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말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13일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 24와의 위성연결 인터뷰에서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처는 우리 정부의 철학일 뿐 아니라 최근 경험들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2014년 304명이 숨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대응이 매우 미숙했고 그 일은 집단 트라우마로 남았다면서 이듬해 메르스 사태 때도 정부 대응이 큰 비판을 받았지만 지금 정부는 이런 사태에 준비가 돼 있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시행 중인 강제적인 이동 제한령과 달리 한국은 이동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의 원칙은 개방성이며 국민의 이동 자유를 존중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유입이 증가해도 국경 봉쇄는 없을 것이라며 모든 해외 입국자를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모니터링과 필요시 진단검사, 병원 치료 등을 하고 있지만 원칙은 개방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런 원칙 하에 대구 경북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됐을 때도 봉쇄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진행자의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라고 하는데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강 장관은 북한 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이긴 하지만 불투명하고 폐쇄된 국가인 만큼 정보를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장관은 정부는 남북 간 보건 협력을 할 의향이 있고 북한에 제안도 했지만 아직 아무런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산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이 미국에 진단키트 60만 개를 보낸다는 보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강 장관은 보도가 맞다고 재차 확인해줬다. 그는 지난달 한미 정상 간 통화를 계기로 미국 식품의약국이 신속하게 사전 승인을 했다며 곧 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강 장관의 인터뷰 직후 미국에 수출되는 한국의 진단키트가 당초 알려진 60만 개보다만은 총 75만 개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두 개 업체가 만든 60만 개가 먼저 14일 밤 비행기로 운송되고 나머지 한 개 업체는 15만 개를 미국 현지 대리점에서 판매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주요 매체들은 한국의 진단키트가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등의 왜곡 보도로 강 장관과 청와대를 공격해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너무 느리고 중국에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도 강 장관은 잘 대처했다. 강 장관은 한국은 글로벌 보건위기 상황에서 WHO의 역할을 존중한다며 한국과 WHO는 긴밀히 협력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파트너 관계로 위기 대처를 리드하는 WHO를 우리는 지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강 장관은 지난달 15일 영국 공영방송 BBC의 앤드류 마셔와의 화상 인터뷰에서도 강직하고 신뢰감 주는 모습을 보여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그녀가 영국 총리였으면 좋겠다. 침착하면서 분별력 있다. 인상적인 리더십이다.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좀 빌릴 수 있을까 등의 호평이 쏟아졌다. 이번 프랑스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존경하는 한국과 한국 장관님, 한국은 전 세계의 롤모델이다. 한국이 슈퍼파워의 모범 사례가 됐다. 미국에서 경의를 표한다 등 찬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현지 네티즌 UVJ땡땡은 우아한 한국 장관이 확인해줬듯이 WHO는 매우 협력적이고 도움이 된다. 한국이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왔다. 고 공감을 표하면서도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의 실패에 책임을 져야 할 때 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